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 섬은 코모도 섬으로 코모도 왕도마뱀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동물은 왕도마뱀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이 도마뱀을 처음 발견한 외지인은 드래곤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어 영어로는 코모도 드래곤이라고 부른답니다. 보시다시피 온몸이 거대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체는 2.5m 이상의 100kg까지 나가며 입 또한 아주 거대하고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하며 턱 아래 응혈독의 일종의 독을 분비하는 독샘이 있어 한번 물면 사냥감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모도 왕도마뱀에서 채취한 침을 고기에 바르게 되면 하루만 지나도 극심한 손상이 나타나며 사흘이면 색이 변하며 완전히 으깨져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 속도가 은근히 빨라서 최대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느릿느릿 걷다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 빠르게 기습하는데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코모도섬에서 딱히 천적은 없지만 서식지 파괴로 약 3천마리 개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